영업을 잘하고 싶다면 길에서 이두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. 첫 번째는 길을 물어보는 겁니다. 낯선 사람에게 말 걸기 가장 좋은 것이 길 물어보는 거거든요. 저는 엄청 잘 물어봅니다. 그거보다 더 좋은 건 길에 다닐 때 사람들이 나에게 길을 물어보게 하는 겁니다. 저도 낯선 데 가면 저한테 길을 많이 물어봐서 당황할 때가 많아요. 그럼 저도 죄송합니다. 저도 초행입니다. 라고 말을 하는데요. 사람들이 나에게 길을 묻는다는 건 인상이 좋다는 걸까요? 나쁘다는 걸까요? 좋겠죠? 여러분도 길 가다가 누구한테 묻고 싶으면 웃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인상 좋은 사람한테 길을 물을 거예요. 평소에 저도 미소 지으려고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.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. 두 가지 기억하세요. 좋은 미소로 사람들이 나에게 말 걸기 좋게 만드는 것, 그리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것. 두 가지만 잘하면 영업도 잘할 수 있습니다.